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 후 소음 피해 예상 지역은 무안군 중 4.2%로 분석됐습니다. 인구가 많은 무안읍과 삼양읍 등 7개 읍면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대화를 거부하는 김산 무안군수의 날을 세웠고 대화 후에도 반대한다면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50대 아버지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은 후 숨졌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A씨의 사망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첫 운행을 시작한 광주도시철도가 올해로 운행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총 운행 거리는 3,014만 킬로미터, 지구 752바퀴를 돈 것과 같고 하루 이용객은 5만여 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대책 토론회를 무안에서 열었습니다. 군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더라도 소음 피해 범위는 무안군 극히 일부 지역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군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무안 면적의 4.2%. 19제곱킬로미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5베클 이상 소음 피해 면적은 군공항이 들어설 운남면 35.1%, 망운면 30.4%와 인근 현경면 면적의 1.6%였습니다. 해제면과 무안읍 청계면뿐만 아니라 몽탄면과 인구가 많은 삼양읍과 일로읍 등 7곳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음도 85베클은 1m 떨어진 전화벨소리와 청소기 소리 정도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투기로 소음 피해를 받는 광주 지역 면적 사례를 무안군에 적용했습니다. 포가공항 같은 경우 공유수면을 통해서 19제곱킬로미터로 줄일 수 있겠고요. 무안군 소음이 전체 4.2% 수준이고요. 군공항 활주로의 위치로는 소음 피해와 해안 매립 최소화를 위해 무안 민간공항 활주로의 1.9km 서쪽 방향이 적절하다고 제시됐습니다. 특히 무안공항은 광주공항에는 없는 소음 안충 지역을 기존 3.6제곱킬로미터에 더해 5.7제곱킬로미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군공항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 군민 200명은 토론회가 개최된 초당대학교 입구 앞에서 1시간 동안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투병장 이전은 상생이 아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살생이기에 무안 이전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트랙터와 농기계를 앞세웠지만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참석했습니다. 우려됐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강 시장이 작심하고 발언해 현장은 술렁였는데요. 대화를 거부하는 김산 무안군수의 날을 세웠고 대화 후에도 통합 이전을 반대한다면 과감히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경원 기자입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 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달빛철도를 이용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500만 호남인들을 실어나르겠다고 공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북의 새만금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청주공항과 서산공항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항 간 무안 경쟁이 곧 시작된다는 겁니다. 광주와 전남과 무안을 다 살릴 수 있는 이 통합공항을 진짜 만들 건지 말 건지는 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길지 않는 시간에 결론을 내려서 만남을 거부하는 김산 무안군수에 대해서는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만나서 의견을 나눈 뒤에 결정하면 되는데 만남 자체를 거부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가 통합 이전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강 시장은 광주와 전남, 무안 모두가 상생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면 예고했던 대로 플랜 B를 가동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통합공항 하기 싫다? 그럼 저도 과감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 저는 제 나름의 제 생각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수위를 높인 강 시장이 공을 김산 무한군수에게 넘기면서 관심이 다시 김군수의 입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50대 아버지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연행된 50대 아버지가 체포된 지 40분 만에 갑자기 쓰러져 숨졌는데요. 경찰은 테이저건과 사인이 관계가 있는지 부검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50대 A씨는 광주 북구에 사는 자녀들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0대 아들은 흉기에 찔려 쓰러졌고 겁에 질린 딸은 집 밖으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아들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내려놓지 않는 A씨를 설득하다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 차도 있고 경찰차도 있으면서 30대 청년은 어깨 같은 데가 찔려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아빠 되신 분도 실시간에 걸어나왔는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체포된 지 약 40분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A씨의 사망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뇌질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또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부인과 이혼 소송을 하며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아들은 다행히 수술을 받은 뒤 회복했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A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의대증원의 반발에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내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일부 대학은 다음 주부터 주 1회 휴진 투쟁에 들어갑니다. 전남대 의대도 사직서 제출과 함께 휴진까지 검토하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의 사직 결의에 맞춰 전남대 의대 역시 사직 대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진료를 중단하기로 하고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요일을 바꿔가면서 매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매주가 어렵다면 어느 일정을 잡아가지고 휴진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구체적인 것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남대병원 외래진료는 평소의 60에서 70% 수준만 유지되고 있고 수술은 70% 가까이 대폭 줄었습니다. 전남대 의대 교수 420여 명 중 절반이 넘는 222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사직이 수리되고 주 하루 진료가 중단되면 지역 의료 대란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한 연기가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대에서 연락이 난 중에 무기한 연기 됐는데 연락이 와갖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조선대 의대는 현재 사직서 제출과 휴진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전국 의대 비대위의 방침이 정해지면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각자 알아서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고려 따라가야겠죠.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고수하고 정부는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강대강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좀처럼 의료 공백 사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지난 2004년 첫 운행을 시작한 광주 도시철도가 올해로 운행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총 운행 거리는 3014만 킬로미터, 지구 752바퀴를 도는 거리와 같고 하루 평균 이용객은 5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광주의 주요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은 도시철도의 지난 20년을 김재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004년 4월 28일 광주 도시철도의 첫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 4월에는 서구 상무역에서 평동역까지 이르는 마지막 구간이 연결되면서 총 20개 역 20.5km 길이의 1호선 전체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광주 도시철도를 이용한 누적 승객 수는 3억 2,600만여 명, 하루 평균 4만 4,600여 명이 도시철도를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통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도시철도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에 하루 평균 5만 3천 명 수준까지 올랐다가 코로나 시기에 대폭 감소했고 현재는 다시 5만 명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700원, 운행 첫 해인 2004년 광주 도시철도의 기본 요금은 현금가 기준으로 700원이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100원씩 오르다가 2011년과 16년 두 차례의 추가 인상 과정을 거쳤고 이후 현재와 같은 1,400원의 운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운송 수입은 1,500만 원대에서 3,300만 원대로 늘었고 노약자 등 무임 수송 인원은 7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승객들이 가장 많은 역과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20개 역 중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KTX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광주 송정역입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요일은 금요일입니다. 출근 시간대인 아침 8시와 9시 사이,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와 7시 사이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026년 12월에는 시청과 상무역, 풍암지구, 백운광장, 광주역 등을 잇는 2호선 1단계가 개통하고 2029년에는 광주역에서 7지구와 첨단지구, 수원지구를 이어서 시청까지 가는 2호선 2단계가 잇따라 개통할 예정입니다. 2호선 개통과 함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반복 지적돼 왔던 낮은 접근성과 수송 분담률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 시장 건립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탈리아 출장 중 다녀온 밀라노 가구 박람회를 참관한 것을 언급하며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 시장 건립 사업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지을 때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현 김대중 컨벤션센터 주차장 부지에 제2전 시장을 짓기 위해 설계 용역을 진행했지만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가 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용역을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함평군청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함평군 건설교통과 등 5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담당 공무원의 자택도 수색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돈거래 정황 등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함평에서 골재 채취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전달한 의혹을 KBC가 단독 보도해 시작됐습니다. 장애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월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장교에서 지적장애인 18살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14살 C양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입수하기로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억지로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승용차 카페 돌진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40대가 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40대 A씨가 엿새 만인 오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차량 급발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의 상급자에게 문책성 인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동부경찰서 교통과 직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교통과장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 서부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도 직원들의 음주운전으로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와 유관기관들이 광주 공공배달의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공공배달의 운영사로 선정된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UFO 등은 오늘 광주 공공배달의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고
지속 가능한 배달 플랫폼 운영과 홍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관 협력형 사업인 광주 공공배달 앱은 중개 수수료가 2%로 민간 앱의 6분의 1 수준이며 7%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광주 상생카드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신임 감사위원장에 임태영 감사원 부감사관을 임명했습니다. 임 감사위원장은 감사원 7급 공채 출신으로 행정안보감사국, 감찰담당관실, 공공기관 감사국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임 위원장은 광주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힘을 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덴마크 오덴세항을 목포 신항 개발의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오덴세항을 방문해 연구개발부터 유지보수에 이르는 해상풍력의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확인한 뒤 오덴세항을 롤모델로 삼아 목포 신항을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의 허브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최대 항만인 오덴세항에는 150개가 넘는 해상풍력 기업이 입주해 1,800여 종이 넘는 해상풍력 부품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1심 선고 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6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